안녕하세요. 요즘 먹방이 대세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먹방이 대세죠. 특히 작년에가 2019년도에는 먹방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는가 싶어요.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채널에서도 먹방, 먹는 것에 대한, 먹는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다뤄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먹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또는 요즘 SNS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나 개인 방송 채널에서도 먹는 것을 소개해주는 그런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먹는 것을 소홀히 했었다면 예전에 말씀이 드린 거고, 최근은 이제 워라밸이죠. 일하는 것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그 일상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먹는 것, 건강을 위한 먹는 것,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먹고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 예쁜 음식들, 이쁜 음식들을 먹는 것과 또 좋은 음식들을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먹방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것은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에 저도 좀 맞춰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방송도 제가 직접 하기도 할 것이며, 또는 다른 분들, 주변 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먹방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샤브샤브, 제가 연이 있어서 샤브하고 월남쌈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레스토랑, 식당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점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최근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방송이, 음식, 먹방에 대한 방송만큼이나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고요. 관심이 있고요. 그런 방송을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신선한 야채, 신선한 채소,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건강 문제라든지 큰 병에 대한 것들도 많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샤브샤브나 월남쌈은 굉장히 건강식, 웰빙 식탁, 웰빙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월남쌈 같은 경우는 신선한 야채들을 다양한, 뭐 적게는 한 6가지에서 12가지 정도의 다양한 야채들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뭐 삶거나 그러지 않죠. 이렇게 신선한 그 자체를 라이스 페이퍼, 그러니까 베트남의 어떤 롤처럼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신선한 야채를 즐기실 수 있고, 또 샤브 또한 배추, 알배추, 청경채, 기타 등등 버섯도 있지만 이런 것들 넣고 살짝 익혀서 함께 먹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건강한 음식으로 웰빙 식단을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이곳은 샤브샤브와 월남쌈을 충분히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샤브샤브와 월남쌈을 맛있게 많이 충분히 드시지만 이외에도 약간의 샐러드라든지 또 간단한 핫디쉬들이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브샤브와 월남쌈을 드시고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도록 간단한 먹거리들이 또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쌀국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쌀국수, 라면 사리, 또 칼국수 사리 이런 사리 종류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오셔서 야채 위주로 먹었는데도, 배가 너무 부르다, 배 터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매장 문을 나가시는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실 수 있고, 또 신선한 야채, 많지는 않지만 간단한 후식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디저트 음식들도, 또 음료들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딱 정해진 만큼 먹기보다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있어야만 하는 웰빙 식탁을 찾아왔습니다. 팽이버섯, 그리고 청경채하고 치커리라든지 배추, 샤브에 넣어서 드시는 신선한 야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한쪽에는 월남쌈을 드시는 야채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자, 월남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받으시면 죽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도 되어 있는데, 월남쌈과 샤브샤브를 충분히 드시고도 부족하시다면 그린 샐러드, 두부, 포테이토 샐러드네요. 뭐 다양한 먹거리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도 준비되어 있고, 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월남쌈.
하면 참 맛있어요. 3년 후에